자, 오늘 페이지 114, 114 페이지, 비교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최상급인데요. 이건 형용사나, 그 다음에, 부사의 비교 최상급이에요.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이쪽에다가 어디 빈칸에다가요, 필요한 거 갖다 적어 드릴게요. 자, 형용사 또는 부사 비교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비교 최상급, 거기다 하나 더,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원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 영어에 보면 형용사 중에 tall이라고 한 단어가 있죠. tall은 뜻이 뭐게? 큰. 근데 키가 더 큰. 더 큰은 뭘까요? 더 큰. taller. 가장 큰은 뭘까요? tallest. 이제 이렇게 되죠. 우리말로 하면 이게 큰, 더 큰, 마지막에가 가장 큰.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있던 이걸 원급이라고 하고요. 원급이라고 하고, 이것에 비해서 더가 더 크다라고 할때두 번째 있는 걸 비교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큰걸 무슨 급이라고 하냐면, 그렇죠. 최상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할 때, 우리말에도 비교급은 더를 들어가고요. 최상급에는 가장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더 큰, 가장 큰, 더 잘생긴, 가장 잘생긴, 못생긴, 더 못생긴, 가장 못생긴, 이렇게 비교 최상급을 만들죠. 영어에서는 뭘 붙이냐면, ER이나 EST를 붙여서,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 최상급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때 여기를 보시면 비교급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비교 최상급의 자 3대 원칙. 다음 시간에 이건 10회로 낼 거예요. 비교 최상급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하나, 둘, 셋.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인데, 자, as 원급 as 따라 읽어봅시다. as 원급 as 한번더 as 원급 as 자, as 원급 as는 뭐뭐만큼 뭐뭐한이란 뜻이에요. as tall as 뭐뭐만큼 큰, as big as 뭐뭐만큼 큰, as small as 뭐뭐만큼 작은, as good as 뭐뭐만큼 좋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as하고 as 사이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원급이 들어가요. as taller as 떼떼떼, as biggest as 떼떼떼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교급 then, 비교급 then, 따라해봅시다. 비교급 then, 시작. 비교급 then, 한번더 시작. 비교급 then, 뭐뭐보다 더 뭐뭐한. 나왔을 거예요.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 then이라고 하는 거 앞에는 항상 비교급이 어디쯤에 나와요. 비교급 then.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비교급하고 then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as soon as 할때 순도 이른이라고 하는, 뭐뭐만큼 빠른, 뭐뭐만큼 이른. 그렇죠.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만큼 빠르게.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비교급 then, 뭐뭐보다 더 뭐뭐. 세 번째로, the plus 최상급, the plus 최상급, 가장 뭐뭐한. 자, as 원급, as 비교급, then, the plus 최상급. 이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뜻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as 원급, as. 비교급, then, the plus 최상급. the plus 최상급. 자, 이세 가지의 3대 원칙과 뜻을 꼭 기억해 놓고, 다음에 이건 10분 테스트의 문제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나온 것 중에 먼저 비교급 then, 비교급 then 이걸 보도록 할게요. He is older than me. 자, 비교급 then이 나왔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이거 치워야. He is older than me.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될까? 그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다. 잘했어요. 뭐뭐보다 더 뭐뭐한 비교급 than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older than이 아닌 old than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비교급 than, 비교급 than. 얘 이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그치, 얘. 얘는 머리가 별로 없네. 비교급은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쓰는 형용사, 부사. 자, 형용사나 부사에만 사실은 비교체상급이 있어요. 명사에는 없어요. 봐봐. 책상, 더 책상, 가장 책상. 이런 말 있다 없다? 이런 건 없죠. 현식, 더 현식, 가장 현식.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 뭐, 빠르게, 더 빠르게, 가장 빠르게. 이런 건 있죠. Steve is tall. 스티브는 나쁜 놈이에요. 키가 크잖아. 이런 건 나쁜 놈들이죠. Steve is tall. 스티브는 키가 크다. 아주 나쁜 놈. Steve is taller than Mike. 스티브는 마이크보다 더 나쁘다. 여기서 우리는 마이크가 더 착한 애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마이크는 작으니까. 스티브는 마이크보다 더 크다. 아주 나쁜 놈이죠, 이놈은. 그 다음에 비교급 than의 형태로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렇게 의미를 나타내고요. 자, 지웅이가 이거 읽어줘. My hair, 여기. My hair is Susan's. 해석해주세요. 내 머리카락은? 그렇죠. 수잔보다 더 길다. Peter studies harder than me. 명원아. Peter studies harder than me. 이것도 해석해줘. 피터는? 그렇죠. 빡세게. 열심히 공부한다. 비교급 than. 하드가 열심히란 뜻이죠. 빡세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냥 빡세게가 아니고, 훨씬 더 빡세게 할 때, 여기다 뭘 넣어주냐면, 요, much를 넣어줘요. much. 그래서, Asia is much larger than Europe. 아시아는 유럽보다 더 크다. 근데 그냥 큰게 아니고, 훨씬 더 크다라고 할 때, 이건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는, 비교급, 강조, 부사. 따라해봐. 비교급 강조 부사. 앞 글자만 하면, 빗강부. 따라해봐. 빗강부. 빗강부. 빗강부는 여러 가지가 있다. much, far, even, still, by far, a lot. Much, far, even, still, by far, a lot. 이건 적어야 돼. 다음에 10회 낼 거니까. 베리는 안 된다. 10회. Much, far, even, still, by far, a lot. 비강부. Much, far, even, still, by far. 이거 far하고 똑같아요. A에 A. By far, a lot. Much, far, even, still, by far, a lot. Much, far, even, still, by far, a lot. Much far, even still, by far, a lot. Much far, even still, by far, a lot. Much far, even still, by far, a lot. 이거 누구한테 외워놨더니 이렇게 앞 글자만 해갖고 뭐이 still far, a lot. 뭐이 far, a lot 이렇게 외우더라. 뭐이 far, a lot. 뭐이 far, a lot. Much far, even still, by far, a lot. 뭐이 far, a lot. Still far, a lot. 뭐이 far, a lot. 따라해봐. 뭐이 far, a lot. 발음 조심하세요. 뭐이 스티파올라 시작. 발음 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뭐이 스티파올라 이렇게 해야지. 또 집에 가서 너 우리 아들 오늘 뭐 배우고 왔니? 뭐이 스티파올라 뭐라고? 이렇게 되면 또안 됩니다. 대형 사고. 저는 오늘 비강부를 배웠습니다. 비교급 강조하는 부사 머치파 이븐 스티파올라 이거 배웠어요. 이렇게 해야지. 알았지? 삐깡부! 뭐 이씨 팔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아, 괜히 가르쳐준대 또. 집에 가고도 분명히 또 얘들이 또, 뭐 이씨 팔라 할 텐데, 이것들. 머치파, 이븐 스틸, 바이 팔라. 같이 해봅시다. 머치파, 이븐 스틸, 바이 팔라. 시작! 머치파, 이븐 스틸, 바이 팔라. 한번더 시작! 머치파, 이븐 스틸, 바이 팔라. 이게 삐깡부, 삐깡부. 훨씬이라는 뜻으로. 뭐 이씨 팔라. 제발 잊어먹어. 그걸 잊어먹어. 안 돼. 이것도 나쁜 거더 빨리 배운다니까 이것들. 이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잘 알지?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똑똑하게. 너희들은 천재인 것 같아.
안 돼! 앞에만 살짝. 앞에만 보시라 그래, 알았지? 이거 나오면 바로 이제 넘어가. 이런! 너희 나를 망할까 작정을 했냐? 자, 비교급을 만드는 법은 아까 우리가 대충 했는데요. 자, er을 붙이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older, smaller, longer, faster, 그 다음에 smarter, er 붙였죠. 근데 끝에가 e로 끝나면 r만 붙이면 돼요. larger, nice, nicer, wiser. 뭐 당연한 거겠죠.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거. 근데 단모음보로 단자음. 자,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렇게 쓰면 g를 하나 더 붙이고, bigger, thinner, hotter, 이런 것들을, y로 끝나 y를 i로 고치고 heavier, earlier, easier, funnier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 다시 또 얘기했죠 다음에. 자 근데 2, 3음절의 기 단어들 있죠. difficult, difficult가 아니고 more difficult, famous, more famous,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expensive, more expensive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최상급도 most가 되겠고. 끝, 사실은 2, 3음절의 긴 형용사가 아니고 끝에가 ly로 끝나거나 끝에가 ing로 끝나거나 끝에가 뭐 able로 끝나거나 끝에가 ive로 끝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끝에가 ous로 끝나거나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다 more나 most를 붙여서 비교 최상급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것들은, 이 예외는 또 외워놔야 된다. 예외는 암기. 근데 이거는 내가 한꺼번에 가르쳐 줄게요. 뭐냐면 비교 최상급까지. 굿이나 well의 비교 최상급은요,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well은 좋게죠. 좋게, 더 좋게, 가장 좋게. 이것은 good,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또는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이건 그냥 입에 붙여서 알아놓으세요.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그 다음에 bad, 나쁜, 또는 일은 아픈 이란 뜻이 있어요. bad는 나쁜, 일은 아픈. 근데 이게 더 나쁜, worse, 가장 나쁜, 넌 최악이야, worst, w-o-r-s-t. 이건 욕이에요 사실은. You are the worst 하면 너 최악이야, 욕이니까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아픈, 더 아픈, 가장 아픈,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many, many하고 much는 뜻이 같죠. 더 많은은 영어로 뭘까요? More. 가장 많은은 그렇죠.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그 다음에 little. Little은 적은. 더 적은은 less. 가장 적은은 least. L-E-A-S-T. L-E-A-S-T. List. 이건 다음 시간에 10회 낸다. 자.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한 번 더 시작.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시작.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시작. Little less, least. 같이 한번 또 따라 읽어봅시다. 따라 읽는 게 재밌어.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시작.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시작.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시작.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시작. Little less, least. 조금 더 스피드하게. 시, 못 따라올 수도 있어. 혓바닥을 잘 굴려. 랄라락. 자, 혓바닥 해봐. 랄라락. 랄라락. 간다. 빨리 간다. 준비됐습니까? 스피드 2단계 시작.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etter, worse, worst, ill, worse, worst,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real, less, least.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3단계. 3단계? 3단계까지? 시작. Good, better, best,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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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best. 아싸! 됐지? 따라할 수 있겠어? 이번엔 좀 슬로우로 가자. 슬로우. 시작. Good, better, best, well, well, best. 스피드 5단계. 오케이, 됐어.
역시 너희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어? 혓바닥이 안 보이는데? 자, 겁나게 빠른 거야. 이거 듣고 있던 사람도 오, 정말 이거 빨리 간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지용아, 네가 한번 읽어봐. 시작! 땡! 틀렸어요. 자, 너무 늦어. 너무 늦어! 이제 시작! 자, 가자! 자, 가자. 그래서, My room is smaller than my brother's. 자, 내 방은 내 브라더의 것, 내 브라더의 방보다 더 작다. 내 방이 내 브라더의 방보다 작아? 그러면 브라더하고 싸워가지고 방을 바꿔야죠. 그죠? 니키! 빡!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바꿔! 팍! 어, 바꿀게! 어, 바꾼 거예요. 그래서, My room is bigger than my brother's로 바꿔줘야 돼. 니는 무릎이죠, 무릎. 니킥은 무릎으로 이렇게 찌는 거고. 거기 차는 건 살인행위죠.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자, your suitcase is heavier than mine. 너의 가방이 내 것보다 더 무겁다. 이런 말이죠. 니 건 니가 들고 내 건 내가 든다. The shirt is more expensive than that one. 이 셔츠가 저것보다 더 비싸다란 말이죠. 이 셔츠가 저것보다 더 비싸다. 자, Lisa sings better than Simon.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Lisa sings better than Simon. Lisa는 누구보다? Simon보다. 그렇죠. 잘. 잘이 영어로 뭐예요? 잘. Well이었죠. 근데 well, better, best니까 better than 더 잘이 되는 거예요.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ad, worse, worst, ill, worse, worst, much more, must, little, less, least. 그래서 더 잘이니까 better가 돼서 better than Simo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지금 열심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많이 남았지. 자, 봅시다. Difficult처럼 이렇게 긴 단어는 뭘 쓴다? More difficult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heavy는 더 무거운 while I로 고치고 I, E, heavier 이런 말이고요 cheap은 그대로 ER만 붙이면 돼요 더 싼 cheaper hard는 뜻이 뭘까요 hard 여기서는 단단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 다이아몬드가 더 단단하죠 harder big은 bigg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이아몬드는 자르죠. 물로 자르거나 아니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또 자르죠.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가루를 내 가지고 판에 넣어 가지고 그 판을 강력하게 돌려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자르는 게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대요. 관련해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비교 뒤에가 다 된이 있으니까요. 다 앞에는 비교급이 나와야 되겠죠. 비교급 된 여기 뭐 다시 보려니 이거잉. 자, 1번 이거 태영이가 읽고 해석해 주세요. 맞아. Her voice is louder than mine. 무슨 뜻이죠, 이게? 그녀의 목소리는 나의 것보다 크다. 나의 목소리보다 크다. 이런 말이고요. 2번 지웅이가 해주세요. 읽고. 저 Bride reads more than me. 해석은 브라이언은 브라이언은 read가 뜻이 뭐 read 읽다. 그렇죠. 나보다 더 많이 much more most 할 때 더 많은 이란 뜻이죠. 나보다 더 많이 책을 읽는다. 3번 치요. 차이나 is larger than Japan. 해석은 중국은 일본보다 더 크다. 4번 찬이 Max works slowly요. 땡 끝에가 ly로 끝나면 more나 most를 쓴다. 끝에가 ly로 끝나거나 ing로 끝나면 자 더 느리게 걷는다. 어머 명언이 그렇죠. He eat much faster than us. 해석은
그냥 빨리 먹는 게 아니고 much far even still by far lot 훨씬 더 빨리 먹는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3번. 이용해서 비교급 문장을 완성하시오. I get up. 자, 내 누이보다 더 일찍. early의 비교급은 earlier. E-A-R-L-I-E-R. earlier than my sister. 나는 내 누이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2번. His English. 그의 영어는 내 영어보다 더 안 좋습니다. bad 비교급은 worse. bad was worst. ill was worst. worse than mine. 그의 영어 실력은 나보다 안 좋대요. The sofa is blank the chair. 이 소파는 의자보다 더 비쌉니다. expensive는 끝에가 IV로 끝났으니까 그죠. more expensive. more expensive. 4번. My dad cooks. 아빠는 요리하십니다. 엄마보다 더 잘 요리하신다. well의 비교급은 better than my mom. The book was interesting. 끝에가 ing로 끝나면 more나 most를 쓰죠. 그래서 more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the movi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이걸 갖다가 문제 내고 해석까지 하는 걸 10분 테스트. 해석. 10회. 오늘은 여기, 문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이 7월 1일이야. 나 오늘 다 이겼어, 근데. 나는 행복해.